웹툰을 그리는 한 경찰관이 요즘 화제입니다. 인권 침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만화로 풀어서 경찰 내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옛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 이틀이나 지나 수사에 나선 담당 형사는 남자친구를 범인으로 단정하고는 출석 요구조차 없이 찾아가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음 날 잡혀있던 공무원 시험을 마친 뒤 조사를 받겠다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고 밤샘 조사를 받는 바람에 결국 1년 동안 준비한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로부터 인권침해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린 웹툰.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웠던 인권침해 사례를 만화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 인권 의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웹툰을 그린 건 경찰 인권 교육을 맡고 있는 21년 차 이용희 경위. 어린 시절 만화가를 꿈꿨던 이경위는 특기인 그림을 업무에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비로 마련한 도구로 꼬박 나흘 걸려 완성한 첫 화. 새로운 교육 방식에 수백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만화를 그려서 직원들한테 인권 침해 사례를 공유를 하고 또 그래서 인권 보호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편씩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 경찰은 이경희가 그린 웹툰을 인권 교육용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